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하다 보다시피 가는 종목은 더 갑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종합을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해서 그동안에 하락에 대한 조정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었는데요. 오늘은 강력하게 매수가 기타 법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예. 기관이 요새 금융투자와 투신이 매수하고 연기금이 강력하게 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법인이 많이 팔았다. 시간대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뭐죠? 외국인들은 막판에 코스피를 강력하게 매수가담했고요. 한번 볼까요? 예, 시간대를 보면 외국인들이 예, 참 거래소를 사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전환했고요. 그죠? 예, 강력하게 매수를 강력하여 코스닥은 오히려 종가에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코스닥은 오히려 팔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역시 막판에 외국인 3대 반대로 기관이 팔면서 그죠? 지수를 조금 끌어내렸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뭐 나쁜 것보다는 관망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뭐 환율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감행하면서 환율은 더 조정을 받았을 거고요. 어떻게요? 하락으로 조정을 받았을 거고요. 자,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어제 강력하게 상승했던 이제 수소차에 대한 종목들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급등 나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진다이아하고 그죠? 반등을 좀더 했습니다. 일진다이아하고 역시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나머지는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북한 수혜주들은 어떻게 되냐? 북한 수혜주들은 아직도 조용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반등해주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오늘 떨어뜨렸고요. 대 RTI. 그죠? 좀 반등을 했고요. 부산 산업. 그죠? 또, 누구냐 하면, 사모개발 이런 것들이 다 DY 파워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이미 DY 파워 다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뭐 사모개발도 그렇고 옷장사는 제가 특히 뭐 쳐다보지를 잘 않는 편인데요. 뭐 신원이라든지 뭐 개성공단에 관련 종목들 뭐 신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좋은 사람들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이 아니라서 제가 예, 관심을 좀덜 갖는 편인데요. 요즘에 이제 핫한 종목은 역시 건설주가 좀 나가면서 대림산업은 좀 조정한 반면에 그렇죠? 예,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죠. 실적이 좋은 동원개발은 상당히 참 우량한 기업이다. 신고가를 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냥 가는 거는 아니죠. 아,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제가 무료 방송으로 상당히 얘기했던 종목 하나가 LB 세미콘이 상당히 좋다. 뭐 방탄소년단하고 관계없이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여기서 그 단기 차익에 매몰돼서 팔라고 그랬던 사람을 제가 장기 보유하라 그랬더니 아, 150% 정도 수익이 났나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끝난 건 아니죠. 오늘은 대장들은 누굽니까? 그동안 5G가 계속해서 가다가 오늘 5G 장비주가 쉬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RFHIC는 오늘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RFHIC는 오늘 반등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그냥 그저그로 보합세로 끝난 것 같아요. OE 솔루션. 얘는 좀 반등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KMW 그죠? 또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는데 윈스 역시 예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5G가 아직까지 달리는 말에 올라타나는 것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오늘 조정했지만 나쁘지 않다. 그죠? 박스 돌파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상당히 오늘도 좋다. 특히 카메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강세다. MCNEX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에서도 알려드렸고 무료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알려드리는 카메라 모듈 종목들이 MCNEX 신고가, 옵트론텍 그죠? 얘도 신고가.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만 오늘 못 나간 것 같은데요. 파워로직스 역시 신고가는 아니었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또 누구죠? 예. 이렌텍, 그죠? 또 누가 있나요? 예. 캠시스. 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파트론. 오늘 파트론 정말 강하게 나갔죠? 신고가 행진으로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요? 역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아유, 지금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커지. 그죠? 지금 이만큼 수익이 났으니까 상당히 121%까지 갔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두려워서 못 삽니다. 아,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잖아요. 끝났나요? 아닙니다. 더 갑니다.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더 갑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서워서 못 삽니다. 참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서 못 갑니다. 요즘 핫하게 지금 뭐죠? 열심히 나가는 종목들이 있죠. 저거 또 역시 뭐죠? 중국에서 오는 그 요우커 때문에 가는 종목도 역시 있습니다. 다른 지금 그 유통주들은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호텔 신라만큼은 나가죠. 전문가님 더 살까요? 아유 있는 비중 적당히 지켰으면 그냥 가시죠. 그랬더니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제약들이 전부 다 조정하고요. 다른 것들이 조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거 굉장히 좋고요. 어제 제가 뭐를 줬지요 여러분한테? 네. 좋은 종목이 누구였죠? 오, EM넷 사봐도 좋은 자리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EM넷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지요. EM넷 어때요? 강하게 나갔어요.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지금 벌써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지게 나가는 모습이 뭐예요? 아, 내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네. 상당히 좋은 종목이네요. 여러분이 가서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다. 욕심내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라. 카메라 종목들은 다 나갔습니다. 오늘도 역시 EM넷은 또 나갑니다. 여러분의 주도주가 뭔지 아직도 모른다면 역시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대덕전자는 조정을 받았지요. 당연히 PCB 만들고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가 뭘까요? 카메라 모듈에 일단 거기에 관련된 PCB를 만드는데 또 장치가 복잡하니까 지금은 보통 카메라 5개 또는 6개의 모듈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역시 복잡해져서 이것이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2분기에는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좋은 종목은 어떡하여 분할 매수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료는 역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종목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아직 뭐 엄청나게 강한 종목은 역시 사이버 결제가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아우, 심각합니다. 여기서 사줄 때만 해도 우리는 전문가니 무서워요.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이런 맛있는 시세가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두려워서 오늘도 역시 멋지게 나가는 그 카메라 종목 중에서 전부 다 옵트론텍까지, 그죠? 옵트론텍까지 신고가 행진을 했고요. 그다음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 부방이 오늘도 거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들고 가고 있나요? 이런 거 못 사들고 가나요? 예. 유비케어 100세 시대 종목으로 꾸준히 가도 좋다. 우리 이런 아우 전문가님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매수 추가 매수로 갑니다.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100세 시대에 누가 많이 사느냐? 역시 기관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펀드들이 이것을 많이 사는 증거를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렇게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사냐 너네들 솔직히 한번 보자. 그죠? 누가 사냐? 지분을 늘렸을까요? 자사주 펀드에서도 이 4월 달에 사고는 안 샀죠? 그러면 이제 지분을 늘려가는 것은 오늘 기관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로 가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유비케어 역시 오늘 외국인이 11만 주, 기관이 3만 9천 주. 야, 참 멋지게 사고 있다. 그렇게 좋냐? 너네들이 종목별 편드 잔고는 어떻게 됐나요? 자, 맥커리가 유비케어를 못 샀지만 한번 머스트 자산 운영 한번 볼까요? 누가 샀나? 오, 유비케어 누가 샀나? 예, 역시 이거죠. DGB 자산운용 잔금 뭐 많지는 않네요. KB 자산운용 역시 저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맥커리, 예.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예, 안 샀고요. 누가 샀나요? 그러면 여기가 자산운용이 너무 일일이 확인하니까 좀 차이가 나네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누가 샀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면 오,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예.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기관의 근이 얼마쯤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죠?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는 방법은 이렇게 확인했을 때 기업의 실적까지, 예, 자신 있으니까 그만한 능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강력하게. 오늘 자동차도 조금 움직였나요? 예. 현대차가 좀 올라가더니 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좀 반등했죠? 여기에 관련해서 역시 SL도 나갔나요? 예, 역시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 내가 없는 것만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간다면 오늘도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간 것은 로봇 종목이 아주 멋지게 나갔습니다. 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두렵나요? 예,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전기차는 조금씩은 움직이는 건데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골고루 반등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강하게 나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를 여러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가는 장이 카메라, 갤럭시 S10에 대한 종목이 계속해서 OLED 종목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라 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역시 그랬을 때 수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절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수익을 점점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쵸?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수익은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아, 달린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요, 빨리 본전을 찾겠다고 매수하죠. 그것은 가장 나쁜 투자 방법이다. 그럼 어떡하냐? 추세를 살려놓고 갈 때, 여러분이 매수해서 갈 때 큰 수익이 난다는, 정배열에 사라 그러면 꼭 역배열에 사다가, 그죠? 쌍바닥 잡았다고 역배열에 샀다가 쌍코피 터지는 거를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뭐 쌍바닥이라고요? 쌍바닥이라고요? 아유, 더 떨어졌습니다. 쌍바닥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죠? 정배열 만들고, 여기 정배열입니까? 역배열이잖아요. 정배열 갈 때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시라. 어우, 이건 멋진 방법이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자, 멋있죠? 역시 멋있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쉬고 있는 거죠. 특히 보면 역시 신라젠이라든지요. 지금 주도주가 아닙니다. 주도주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 아직도 제약바이오에 못 잊어서 과거의 영광에 저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안트로젠이라든지요. 그쵸? 아이고, 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지요. 자, 이것들은 여기 셀트리온은 그나마 조금 올라와졌네요. 그죠? 60일 돌파하고, 그 다음에 네이처셀이라든지 상당히 힘들다. 그죠? 오늘 또 신저가 깼네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고점에서, 그죠? 여기다가 더 간다고 세상에 100%를 갖다 여기다가 자기 재산을 갖다 1억을 갖다 몰빵했다는데, 이 지금 어떡합니까? 그죠? 제약바이오 지금 다 천장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대고 더 간다고 몰빵을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본 원칙.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은 뭐라 그랬다? 첫 번째, 잊어 절대로 명심하고 명심하고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 정석입니다. 정석을 어기고 여러분이 이기겠다고 설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고점 찍은 걸 매수해서 지금 붙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가 있죠. 또 대형주만 뒤졌다 잡고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다고 삼성전자하고, 그죠? 하이닉스 사가지고 물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거 꼭대기 가서 그거 사가지고요. 언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굉장히 아프잖아요. 삼성물산 이런 거 사가지고요. 뭘 해보겠다고. 그죠? 이 뭡니까, 이거?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 사는 방법을 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주도주는 가고 있는데 무서워서, 이런 거는 파트로는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사죠. 아이, 절대로 못 사죠. 그죠? 올라가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또 타라, 올라타라, 올라타라 그러면 못 사고. 가만히 있어봐요. 본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가서 이상한, 그죠? 부실 종목 추천받아갖고 그거 사고 있으니까 수익은 안 나고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손실이 막 수천만 원씩 또는 뭐 수억씩 돈을 잃고 앉아서, 그죠? 그걸 붙들고 앉아 있으니 소위 수익이 납니까? 전부 땅굴로 내려가는 종목.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 수익이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야 되냐? 바닥에서 정배열 가는 종목 사는데, 이게 정배열이라고 생각이 안 되죠. 삼성생명이, 삼성물산이 정배열입니까? 역배열로 가죠. 그러면 네이처셀이 정배열입니까? 역배열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신라젠이 정배열입니까? 아니잖아요.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배열의 종목을 사지 말고 정배열의 종목을 사라. 정배열을 샀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엄청난 수익을 줬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그저 우를 범하지 말자. 좋은 종목은 정배열에 갈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가도 무시무시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역배열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배열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사이버 결제가 나가듯이 결제 종목이 나왔는데 오늘 딜리는 못 나갔죠. 그렇죠? 딜리는 못 나갔는데 누가 나갔어요? 역시 이니시스가 나갔죠. 아이고, 배 아픕니다. 배 아파요. 자,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그죠? 사봐도 좋은 자리다. 여러분은 사이버 결제가 나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자, 지난번에 또 LB 세미콘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보라 그러는 종목을 나눠서 사고, 이미 또 코일 패션이 어땠나요? 주도주로 간다, 주도주로 간다, 떨어지나요? 시장이 조정해도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은 코스피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을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들고 가자. 역시 쓰레기 업체 역시 좋죠. 다시 재상승하나요? 자, 멋진 모습으로 60일선 올라타고 강력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자녀한테 물려줘도 좋다. YN텍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인선인태가 지난번에 많이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IS 동서가 뭐죠? 예, 인포죠. 또다시 많이 인수했다고 그래서 지분을 또다시 인선인태도 상당히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인선인태는 너무 많이 조정했죠. 자, YN텍이나 코엔텍은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들고 가고요. 특히나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나가는 것은 정말 멋집니다. 니페스를 나갈 때는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세게 나가냐. 그죠?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제가 힌트를 줘서, 그죠? 여러분이 뭘 사라고 그랬죠? 어우, 너무 멋지십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이 좋은 종목, 지난번에 LB 세미콘을 얘기했고요. 어제는 EMNET을 얘기했고요. 자,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갈지 고민해 보고요. 그죠? 그 종목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배열 날고 올라갈 때 매수하니까 정말 큰 수익을 내더라.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정배열. 역배열을 사야 뭐 수익을 더 많이 먹는다고 악쓰지만 역배열을 사다가 더 떨어졌다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정배열은 계속 간다. 자, 여러분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투자의 정석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내용이 좋았다면 어떤 종목을 샀는지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 종목을 여러분이 사서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어떤 종목에 올라탈까요? 힌트는 다 드렸죠. 자, 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절대로 잊지 마시고 더 큰 수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내일은 무료방송 준비 관계로 정신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시황을 얘기해 드릴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은, 자, 마지막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나? 001 오늘 좀 반등을 조금 했죠? 자, 201은 코스닥은 조정을 더 받았습니다. 자, 조정하고 가겠죠. 이걸 믿고 좋은 주식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